혓바닥 나와. 혓바닥 까는데 이상하. 자, 땡겨. 같이 땡겨 내가. 어, 그래. 아, 땡겨 내놔. 땡겨 내놔. 이따 아파. 정호 가도. 그거 한 개 더 이어야 돼. 좀 하나 더 있는데. 아, 이게 딸이 못 건너네요? 네. 그런데 탄생의 기쁨도 잠깐. 송아지의 상태가 위태롭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이 가다가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차로 씬 걱정할 틈이 없는데요. 한우 외에도 복숭아와 샤인머스켓 등 다양한 과수농사를 함께 짓고 있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한우 농가의 소들을 우시장으로 대신 옮겨주는 가축 운송 일과 주문받은 액체 비료를 가져와 살포해주는 일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튀고 뭐 머리도 튀고 이럴 땐 집에 가고 싶습니다. 요즘은 레드향 수확으로 바쁜데요. 맛있다, 야, 살다. 짱이야. 레드향 많이 먹으면 아들처럼 튼튼해져요. 농사 엔잡러 차로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과, 대추 등의 과수재배가 발달돼 있고 양계와 한우 농가도 번성 중인데요. 차로 씨는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노래 트는데? 트로트. 오늘 아빠가 좋아하는 트로트. 트로트. 예. 신나는 노래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지내보라고. 새벽 정거장 한번 틀어보지. 새벽 정거장. 신나게 놀자 오늘. 우와 잘 노래는 거. 이게 뭐지 칸다 잘은. 주인이 신나야 아들도 신나지요. 아이고 춥다. 움직이가면서 밥 먹으러 가라. 얘들아 오늘 신나게 놀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 성공이 돌아, 나. 나 추워 간대. 음악을 틀어준 후 다음 일과는 사료 주기입니다. 철호 씨는 아직 공복이지만 소들이 배고플까 서둘러 사료를 준비합니다. 어머머, 아무래도 넘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씨, 난감하고 막. 터졌는데? 좀 넘어지면 어떤가요?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처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했지만 이젠 웬만한 일엔 신경도 안 쓸 만큼 우사일이 많이 능숙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소는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소는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한국 들어와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가? 키우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소 키울 때, 송아지 관리한 게 제일 힘듭니다, 소 키울 때.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아 돌보는 게 아직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제 육성호라고 큰 소가 되기 전에 송아지에서 이제 한국 사람 중에 청소년기.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되는 송아지입니다. 모두 철호 씨가 직접 받아 키운 소들입니다. 소 밥 먹을 때 보면 어때요?
참 인생 편하게 산다 생각합니다. 나도 속았고 싶다. 항상 게으를 틈 없이 부지런히 살다 보니 가끔은 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 하네요. 사료 주는 것이 끝날 쯤 어머니가 다시 우사로 오셨습니다. 소리야! 아들! 차 먹고 하자. 어딘 설마나 엄마도 지금 바쁘대. 빨리 와서 먹으래. 밥 먹으래. 아빠 밥. 아침 시간이 늘 바쁘다 보니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예, 형님. 예. 네? 이일날 집 예. 예. 예, 예. 미사네 두 마리.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아빠 차 먹고 하세요. 자, 여 레드한 껍질 열어가 향기가 나가. 냄새도 들라고 시원하다. 완전 우리 집에 오신 레드향 파티.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거 남자한 것도 맛있고. 아 맛있네. 맞지? 응. 우리 오빠야도 자. 넙득한 거 한 개 먹어라. 이거 매콤하고 맛있다. 자, 자. 이자 먹지 말고 자 찾아다니소. 먹고 간대. 나 간대. 아유 냄새 나. 흠터보가 맛있는 건 많이 먹네. 먹을래? 좋겠다. 자기는 흠터보에서 먹고 우린 이거 주고 가노. 무슨 양손에서 드시네요? 너는 와이프가 주는 거. 너는 내가 선택한 거. 뭐가 더 맛있어요? 와이프가 좀 더 맛있지. 소자. 이거. 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일하러 가자, 고마. 자, 일하러 가자. 고마, 가자. 또 가자, 일하러. 고마. 너 가자, 안 돼. 새참을 먹고 우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시간 전에 양수가 터진 소가 아직도 출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올 거면 나올 기분 나오고 싶은데. 요 양수 터진 지 좀 됐던데. 여러분, 부탁님, 하나 해봐라. 정상이네. 그건 나온다. 이 사람. 영 5일나면 이제. 소가, 누보가 영 5일나면 땡겼는데. 소는 크겠다고. 그러니까 소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땡겨댔네니까 내가 보여. 지금 일 나오잖아, 소가 들어간다. 저 새끼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예. 네. 근데 이게 양수 터진 지가 좀 돼가지고 못 놓으면 잡아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데 영 불안합니다. 그럼 저래가 숨 막혀서 죽었군요. 나 올라가면 멀었다 이거. 좀 보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런데 뭐 저도 아직 경력이 얼마 없어서 아버지 말을 최대한 들으려고 합니다. 이젠 아예 힘도 못 쓰고 어미소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친 어미소를 도울 준비를 하시는데요. 송아지 다리에 줄을 묶어 당기려고 합니다. 송아 힘 줄 때 같이 당긴다. 혓바닥 나와. 혓바닥 꺼내는데 이 사람. 내가 뭐 죽었다. 같이 당기네. 그래. 땡겨내놔. 드디어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양수부터 빼라. 아빠 걸어라. 아기도 태어나면 첫 숨을 튀어주듯 송아지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에 들어간 양수를 빼줘야 합니다. 자. 숨을 밑에 놓자. 콧구멍 집으로 살아라 해봐라. 킥 한다. 하나, 둘. 양수 먹은 것 같은데. 양수 안 먹대.
이게 물렁뼈라서 이렇게 말뚝이 이렇게 까지거든요. 그러면 일었을 때 이 물렁뼈를 떼주면 이 딱딱한 말뚝이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직 상태가 좀 불안해 보여 송아지 곁을 떠나지 못하는 차로 씨. 이것저것 챙긴 후에야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어미소는 낳자마자 살뜰히 새끼를 챙깁니다. 자기 새끼 위치를 파악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다가 밟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새끼 놓고 초사는 옆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혹시나 그대 옆에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밟아. 다행히 괜찮은 것 같네요. 어미소가 초산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새끼를 돌봅니다. 철호 씨도 걱정이 돼서 보온등을 가져다 켜줍니다. 그런데 밤이 돼도 송아지가 여전히 일어나질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켜보던 아버지가 송아지를 일으킵니다. 왼발이 약간 뒤에가 일났네. 나도 걸음을 잘 못 가져서. 혼자 못 걸어서 아버지가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시는데요. 송아지 걱정에 아버지와 철호 씨 모두 밤늦게까지 우사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미소도 송아지 곁을 지킵니다. 사실 철호 씨는 한우 외에도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복숭아와 샤인머스캣, 무화과 그리고 레드향까지 1년 내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레드향 싸지. 레드향? 레드향 좋지. 레드향 농사는 부모님이 5년 전부터 짓기 시작하셨는데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수확식입니다. 총 600평, 1983제곱미터의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판매와 체험 농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맛있다, 야, 달다. 짱해. 이거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맛있다. 가자. 저도 별로 새콤한 건 나이 드니까 새콤한 게 싫은데 달콤하고 맛있네요. 자, 가자. 아, 맛있다. 가자. 가자. 이 8과짜리가 아닌데. 응? 8과짜리가요. 어떻게 아노? 8과짜리 있냐? 너 봐라, 다 안다, 간다. 무게 3kg 넘겠구만. 이게 지금 3kg인데. 둘레 6개. 3부자. 3.457. 4.2까지 가겠다, 야. 뭐야? 안 된다, 야. 3.2. 아, 3.5. 3.5다. 3.5? 안 되네. 3.5. 어머님은요? 3.7. 가가지고 한번 재봅시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저거 켜져 있는 거. 봐야 딱 3.2 나와야 돼. 3.1에서 딱 가야 되겠다. 잠깐만요. 안 맞네. 3.2밖에 안 나오네. 어머니 인간 저울이라면서요. 어머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3kg는 넘는다 라는 거죠.
엄마 3.2. 틀렸다, 뭘 한다. 어머니. 네. 3.2래, 엄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 그런가? 어머니, 아, 그런가? 끝이에요? 아닌데. 한번 더 다시 재보자. 그거 잘못된 거 아이가? 응? 3.14. 정확하게 정확하게 3.14. 야, 3.2 정도 나간다, 안 가더라. 무거운데, 어째가 그러나? 좀 가벼워야지 되는데. 저울이 잘못됐나?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없는데. 그, 반남 밑바탕에 0인지, 3인지 하긴 했나? 했다. 아, 그러면? 아닌데. 이 정도로 차이 나면 안 되는데. 엄마 한 개 바꿔서 간다니까. 바꿔서 그렇다고? 그래, 작은 거 바꿔서. 무거운데, 팔 아픈데. 3.5 될 것 같은데. 일을 많이 써서. 근데 3.1이 되나? 그러면, 양을. 팔 아픈 게 기준이에요, 어머니? 아니, 팔에 들어간 내가 지금 배드민턴을 많이 쳐가요. 머리를 어찌 알았는가. 아무래도 인간 저울이라고 불리는 어머니가 무게를 못 맞추신 건 어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인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만 치고 오면 이렇게 피곤해가 하니까 집에 일을 못한다. 그래서 배드민턴 치러 가지 마라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치러 가면 집에 와가도 일을 잘해라. 그러면은 괜찮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인지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야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치고 와서 일을 못 하시네요? 그 제가 야간형이고 아침형이 아니에요. 시골에는 아침형이 돼야지 적성이 맞는데 야간형이 되다 보니까 이 트러블이 왔던 무슨 말 하려고. 내가 못 믿겠다 싶은 적인데요. 아, 왜? 근데 맞아, 그건 진짜 맞아. 엄마 저거 무게는 진짜 정확해요. 예전에는 옛날 어르신들, 20년 전에 어르신들은 뭐 긴가민가해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요즘은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응? 쉽지 않습니다. 농사요.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보이소? 한 나무에도 보면 예, 뭐 식초도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 다 할 수 있어요. 하포. 우리 엄마 오늘 따발총인데 따발총. 아버지한테 말 못한 거 오늘 레드양한테 다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용한 것보단 더 좋아요. 너무 또 조용해도 아버지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서 또 그래서 하품 나오고 어머니 있으면 또 말 많이 해서 하품 나오고 중간에서 좀 힘들게 신속했어요. 말을 잘 맞춰요. 쉽진 않습니다. 사회생활 다 그렇지 뭐. 네, 사회생활이랍니다. 귀농 전 차로 씨는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에서 설계 일을 6년 정도 했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농사일을 배우며 농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판매하기 위해 차로 씨가 레드양을 들고 근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발합니다. 아이고, 2년 반 접었더니 벌써 그자. 근데 농사 짓고 하는데 생각이 어떻노? 아, 뭐 그렇지. 해볼만 하나 뭐 어떻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열심히 해야 돌이킬 수 없어. 뭐, 또 뭐 새로운 일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보면 또 안 낫겠나 그자. 농장에서 5분 거리라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 금세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차에서 뭔가를 들고 내리시는데요. 그러고는 어딘가로 급하게 가십니다. 들고 오신 건 레드향 농장을 소개하는 현수막입니다. 밑으로 좀 내려야 된다. 올리라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근교에 아시는 분한테만 파니까 아이고 내여 자인에 사는데 농사 지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 아빠 얼굴 진짜 잘 나왔네. 삐딱삐딱해도 사진 한번 찍으면 멋지네 그죠? 아버님 미우신가 봐요. 예 맞아요. 말 잘 들으면 좋고 말 안 들으면 믿고. 이거 보고 많이 왔으면 좋겠네. 아 이제 가자. 야 가자.
변수막 설치를 끝내고 물건을 납품하러 로컬푸드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카운터 아주머니 안 계시네. 아, 오 신아. 오늘은 시식 행사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주도 귤이랑 비교도 하고 육지 것도 먹어보고.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진한 색이 있어야 달고 맛있고. 안녕하세요. 그렇지 내장 농사 짓는 사람인데 맛 좀 보고 가세요. 겨울에 에너지 듬뿍 비타민 C 최고입니다. 이 가게에서 선생님도 하나 맛보고 가세요. 어르신 이거 맛 하나 보실래요? 내장이에요. 한번 먹어보세요. 나오죠? 새콤 달콤한 점입니다. 많이 새콤하죠? 근데 놔두면 달아요. 잡숴보세요. 아, 요거에 레드 향이에요. 아, 예, 예. 예, 주소가 있습니다. 시식 행사 덕분인지 꽤 많이 팔렸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런데 송아지 상태가 아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서 못 먹네요. 안 먹어? 안 먹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송아지가 걱정되신 아버지가 안아서 먹여봤는데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유병에 짜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소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우유를 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그 시각 어머니는 저녁 반찬으로 쓸 냉이 캐기에 한창이십니다. 뿌리 길죠? 요리만 해도 뭐 대략 그러면 요즘 밥을 많이 먹어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채수, 소고기, 닭이살. 냉이 된장국은 아버지가 특히 좋아해 자주 끓이는 메뉴입니다. 된장국이 맛있게 익을 동안 이번엔 좀 새로운 메뉴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농사진 레드향으로 전병을 구우려고 합니다. 찹쌀가루에 레드향 즙을 넣어 반죽을 합니다. 레드향 껍질 말린 거. 레드향즙과 껍질을 넣은 반죽을 한입 크기로 붙인 후에 레드향을 한쪽 올려서 반달 모양으로 노릇노릇하게 붙여냅니다. 자, 그렇게. 자, 먹읍시다. 푸짐한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물이 아들. 오늘 수고했다. 또다 삼삼. 싫다. 지금자고 고민 먹으면 싫다. 맛있게. 간에 레드향 알맹이 들었다. 잘 보고 먹으래. 톡 터지면 그런데. 아 맛있다. 터지면 뜨겁대. 톡톡 튕기지? 맛있네. 진짜. 뭔가 전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맛있어요. 좋다. 맛있다.
가족과 맛있는 한 끼를 함께 나누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 철호 씨가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는데요. 영천에서 열리는 우시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호 씨가 농사 외에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가축 운송 일입니다. 근처 농장에서 의뢰를 받아 출하하는 소를 대신 우시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이 열리는 날엔 항상 이렇게 새벽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새벽 5시. 이른 새벽 소 출하를 준비하는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를 차에 태우는 건 꽤 위험한 일이라 지금부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몇 번? 형님 번호 주시. 세 번째. 오늘 잔수 마시는 겁니다. 시간이 잘 되나? 급하게 한다. 장화도 안 되고. 한번은 장화부터 딱 신나라. 예. 네 장식은 병대. 양식이 가야 되지. 옆으로 가라, 서로 옆으로. 모닝길이 가서 옆으로. 안으로 해가 들어가라, 그러면. 전체 가라, 진짜. 생각보다 저항이 거센데요. 열심히 당겨보지만 차에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줄을 차에 고정하고 다시 소를 몰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천천히 차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한 마리를 태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직까지는 애들이 돼갖고 아직 힘을 하려고 여령이 없어요. 여령이 좀 부족해요? 그래, 여령이 좀 부족해. 그래, 짬밥이 좀 모자란다 이 말이지. 알아. 이런 소리 있단 말이다. 그래, 장하시는 소리 있듯이. 자, 이렇게 해봐도. 맞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주 있습니다. 집안 씻어야지. 그런데 이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까 한 번 전 내다가 뜨거웠고 나면 넣지는 않았겠네. 소가 넣으면. 아우, 아직 네 마리나 더 실어야 하는데 소들이 흥분한 상태라 큰일입니다. 힘을 합해 열심히 줄을 당겨보는데요. 아까보다 더 저항이 거셉니다. 줄을 놓쳐버렸습니다. 무사히 실을 수 있을까요?